선생님이 못생겨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데 하늘 못생겨. 싸 화학 방식 가자고 하자고. 네. 하자고. 하자. 분필을 치고 수업을 합시다. 자 이제 할 건 화학 방식이에요. 하루에 네 시간을 다니는 건 정말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 그치? 하지만 할 건 해야지. 너네가 이 시간 하지 않겠어. 열일을 가지고 화학 방식인데 자 앞선 시간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법칙을 배웠어요. 뭐만 배웠지? 질량. 그치 질량적인 법칙 또? 일정성. 그치 일정성의 법칙. 자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이제 표현해 볼 건데 앞에서 잠깐 우리가 알아보았지만 화학 반응식은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일단 화학 반응식이 뭐냐 이것도 알아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화학 반응식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물질의 상태 변화라거나 아니면 섞였다거나 이런 다양한 뭘 변화에 대해서 물질의 변화를 뭘로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물질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만 똑똑 거려라. 물질의 변화를 뭘로 나타내느냐?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을 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왜 화학식을 쓰느냐라는 거지. 자, 우리말로 하자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생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프리카 가서 산소 수소가 결합하면 물이 생성됩니다 라고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와! 우와! 이러겠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거기다가 유식하게 종이 쫙 펼쳐놓고 화학 반응식 쫙 써주면 아하 오케이 오케이 이러겠지. 무슨 얘기야?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서로 나라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뭘 이용하면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하면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서로 뭘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화학의 언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단어가 아니라 단원이 있어요. 화학의 언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여기 좀 더 자세히 배웠는데 거기서 정리하고 있는 게 이 바로 화학 반응식입니다. 중3도 나오고 고1도 나오고 고2에서도 나와요. 그 얘기는 뭐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학식과 기호로 나타나는 건데 그럼 화학식이 뭐냐라는 거지. 뭘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하죠?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런 거지. 자 원소 기호와 뭘 이용해서 물질이 결합한 정수비로 숫자로 나타낸 거지. 원소 기호와 정수비로 물질을 표현한 게 화학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물을 우리가 표현해야 돼. 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은 우리가 H2O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쵸? 소금은 NaCl을 표현할 수 있죠? 염화나트륨이니까.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어떤 거 있을까? 생각나는 물질? 암모니아. 그래요. 실제로는 암모니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NaC3. 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물질은 겁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화학식으로 원소기호와 정수비를 나타내는 거. 여기서 이제 쓰이는 기호는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쓰이는 기호는 화살표라거나 플러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데 자,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을 해주면 화살표의 경우 앞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반응물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쪽은 이제 뭐가 되냐? 생성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의 기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등호나 부등호를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화학식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 EH2 플러스 O2
EH2O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같은 게 아니야. 뭐냐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됐다. 그럼 전혀 다른 거예요. 수학처럼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라는 거야. 알겠죠? 요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 생성물이랑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플러스 기호, 이거는 뭐야? 더해진다, 결합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화학식과 기호이더라. 그러면 화학방식은 물질의 변화를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 나타낸다라고 했으니 그럼 우리는 뭘 해봐야겠어? 화학방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만만한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만만한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 자, 화학방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해줄 건 뭐냐? 제일 먼저 해줄 건 1번 화학방식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해줄 건 뭘까? 물질을 뭘로? 물질을 뭘로? 간단한 화학식으로 표현해줘야겠죠? 간단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물질을 간단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자, 우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자, 수소 기체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수소기체가 만나 물이 생성되었다. 이 반응을 우리는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표현을 해줘 봅시다. 자, 그러면 수소는 뭘로 수소는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 H인데 분자니까 H2라고 해줘야겠죠? 그쵸? 우리 분자식 배웠죠? 분자를 표현할 수 있는 산소는 뭘로 나타내줘야 돼? O2 난 물은 그렇지 H2O로 나타내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물질 표현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 뭘까요? 두 번째로 할 일은 뭘 해야 될까? 자, 물질만 표현하면 끝나요? 뭐와 뭐? 반응물과 그렇지,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을 구분해주는데 아까 뭘 이용해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나눠준다라고 했어요.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고? 반응물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이 들어가더라. 그럼 지금 반응물은 누구랑 누구야? 산소와 수소죠. 그래서 수소기체 H2와 다음 뭐? 산소기체 O2가 반응해서 뭘 생성한다? H2O를 생성하더라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자,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가 모든 화학 반응은 뭐가 맞아야 돼?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맞아야 되죠. 근데 봤잖아, 여긴 수소 두 개, 여긴 산소 두 개야. 근데 여긴 산소가 하나고 수소 두 개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않죠. 세 번째로 해줄 건 뭐냐? 개수 맞추기라는 걸 해줍니다. 개수 맞추기라는 걸 해주는데 자, 개수는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런 식으로 맞춰줘요. 자, H2 플러스 O2 있고 그 다음 여기에 H2O라는 게 있는데 혹시 미정계수법이라고 알아요? 처음 들어보나요? 자, 이제 새로 소개할 미정계수법이라는 건데 뭐냐면 여기다가 상수 ABC를 넣습니다. 반드시 ABC는 뭐여야 되느냐? A, B, C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래서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게 계수 맞추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보니까 이제 H가 두 개의 구역에 H 두 개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A와 C는 어떻게 되겠어? 서로 같은 수겠지. 그치? 그 다음에 5입니다. 여기 봤더니 B1이면 5가 몇 개가 돼요? 2가 되죠. 여기는 C가 1이면 5가 몇 개가 돼? 한 개가 되지. 그러면 5의 개수를 맞추면 어떻게 해야 돼? 이 B는 뭐랑 같은 거예요? C랑 같겠지. 따라서 이 두 개의 식을 놓고 봤을 때 뭐와 같다? A는 이 B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 임의로 숫자를 한 개 넣어봐요. 뭘 넣어보느냐? 예를 들어 A는 1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A가 1이 되면 B는 얼마가 돼요? B는 얼마가 돼? 2가 되고 C는 얼마가 돼? 1 되죠. A랑 C가 같으니까. 아, 그러면 세 개 다 뭐가 충족을 합니까? 자연수가 충족을 하게 되죠. 따라서 비율이 어떻게 된다? 1 대 2 대 1이 되고 개수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최소의 최소 정수비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최소 정수비로. 그러니까 쓸 때 막 2 대 4 대 2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1 대 2 대 1로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하더라.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로 뭘 해주느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새로 알아야 될 건데 상태 표시라는 걸 해줘야 돼. 상태 표시와 그 외에 이제 것들을 표시해주는 상태 표시라는 건 말 그대로 물질의 상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물에 녹인 용해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네 가지의 상태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래서 각각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일단 먼저 고체 같은 경우는 기호를 뭘 쓰느냐? S 이렇게 씁니다. 고체, 솔리드라는 의미예요. 고체. 그다음 액체. 액체는 L, 소문자 L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기체. 기체는 가스. 그래서 G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 물에 녹였다라고 해서 AQ로 표시해줍니다. 이게 네 가지의 상태로 우리가 물질을 나타낼 수 있고, 물질의 뒤편에다가 상태 표시를 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